어르신께서 눈치를 채신 것 같습니다. 시간을 벌고 있으나 오래가지는 못할 것입니다. 사흘 뒤 도님은 옆 누정에서 기다리겠습니다. 어쩐 일이십니까? 갑자기 얼마 전에 죽은 흥문관 대제학의 장자가 불쌍해져서 말이다. 아이의 아비를 죽이라 했더니 애꿎은 목숨을 빼앗다니.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그 서찰 애비가 봐도 되겠느냐? 우연히 지금 내가 데리고 있다. 떠난 줄 알았는데요. 반나절 넘게 함께 있었으면서도 몰랐다는 것이냐? 제게 사람을 붙이셨습니까? 발칙한 거. 차라리 저작거리 시장 잡두와 놀아나지 그랬느냐? 어찌하여 하필 무연이냐? 무연님, 안 됩니다. 살리고 싶다면 도망갈 생각은 버려라. 샅샅이 뒤져라. 절대 세자빈이 다쳐서는 아니 된다. 예. 서둘러 움직여라. 예. 괜찮으냐? 물러서거라. 나를 뵈기 전에 누구도 이 사람을 뵐 수 없을 것이다.
옛날에 비가 몹시 많이 내리던 때가 있었대. 온 세상이 물에 잠겨 민들레도 물에 빠질 지경이 됐지. 작은 민들레는 하늘을 보며 기도를 드렸어. 제발 살려달라고. 그때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왔어. 민들레 오씨는 그 바람을 타고 날아가 양지 바른 언덕에 살포시 내려앉았어. 얼마 후에 새싹이 돋고 민들레가 새로 자라났대. 바람을 타고 날아가면 어딘가에서 다시 꽃을 피울 수 있을 거야.